자, 뭐 경기 보셨겠지만 그 이란이 이기든지 일본이 이기든지 그렇게 큰 이변이 될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크게 이겨버리면 그게 이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일이 일어나 버려서 자, 일본이 3점 차로 이겼어요. 이 3점 차로 이겼다는 거.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세골 전부 다요. 이란이 방심한 틈에 골이 들어간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골. 첫 번째 골 상황 보면, 이란 선수하고 일본 선수 사이에 이제 볼 경합이 있었고, 그 이란 선수들이 태클을 걸어서 공을 뺏길 뻔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일본 선수가 공을 다시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본 선수가 공을 잡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었으면 아마 파울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란 선수들도 파울인 줄 알고 왜 여기서 심판이 경기를 안 끊냐고 항의를 했는데, 그 뭐냐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란 선수들은 그 상황에서 바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뭐 공이 뭐 아웃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파울이 일어나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경기가 끊어질 때까지 일단은 공을 쫓아가면서 뛰었어야 됐어요. 그거는 그 경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상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런 그 끝까지 집중을 안 해서 그 골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란 선수들이 그거는 심판한테 너무 빨리 따지러 들어가서 발생한 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두 번째 골의 경우는요. 그두 번째 골은요. 이제 태클을 하면서요. 한쪽 손을 땅에 짚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짚었는데 이거를 굳이 땅에 짚을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손이 몸에 붙어 있었으면 핸드볼이 안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손이 떨어져 있었고, 그 손이 땅을 짚고 있었고, 그리고 요 길로 공이 딱.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페널티킥이 돼버린 거예요. 딱히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 VAR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페널티킥이었는데 그래서 또 골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골을 먹히고 나니까 이란은 이제 급해가지고 평생 잘만 되던 경기력이 완전히 그 무너져 버린 게다 보였죠. 막 제대로 막 조준도 안 하고 그냥 슛 쏘질 않나. 그러니 막 공은 그냥 골대 위로 막 넘어가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요, 정말 평소에 잘하던 팀이 예상 밖의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멘붕이 오는지를 우리는 다른 팀의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봤다고 할수 있어요.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이란도 저렇게 멘붕에 빠질 때가 있구나. 아니 뭐그 우리나라도 카타르한테 그렇게 불의의 이격 한대 당했을 때 우리도 멘붕 왔잖아. 그냥 우리의 상황을 이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리마인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그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컨트롤도 안 되고 멘붕이고 그렇게 멘붕 상황에서
자기네 진영으로 또 공이 올때 수비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사이에 일본은 정말 오히려 추가 시간에 이란이 한 골을 그 넣어도 추격할 시간이 없어 죽을 마당에 일본이 오히려 한 골을 넣어버리면서 그냥 굳히기가 됐죠. 일본이 그냥 굳히기 골을 넣어버리면서 와안그 그냥 일본이 이란을 그냥 이긴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이란을 쳐발라버렸죠. 참고로 아시안컵 상대 전적만 따졌을 때 A매치 전체 전적은 이란이 우세해요. 근데 아시안컵 전그 전체 전적은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일본이 이란의 2승 2무로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충돌이 있을 막 방심하다가 골 먹히고 그러니까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공에 집중을 했어야 돼요. 이건 정말 축구 선수로서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거를 까먹은 거야, 이란은. 그 기본적인 플레이의 그 기본적인 자세를 까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 먹힌 거예요.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공에 집중을 했어야지. 그냥 그거는 이란 선수들 자기들이 잘못한 거야. 지들이 잘못해서 지들이 골 먹힌 걸 어떡하는 거야. 하여간 그래서 일단 경기 결과 자체는 진짜 일본의 완승도 아니고 대승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 한 자리는 일본이 올라가게 됐죠. 결승전 한 자리는 일본이 올라가게 됐고요. 참 이렇게 되나요, 이게? 이제 서서히 그 대진표들이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그 이란은 아마 이번 대회를 3위로 마감을 할 거예요. 4위까지 상금 주잖아요. 그 3위하고 4위는 상금 100만 달러, 그리고 준우승 300만 달러, 우승하면 500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지고, 그냥 나머지 본선에 진출한 나머지 20개국은 그 참가 배당금 20만 달러만 받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20만 달러만 받아요, 이번에. 그렇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란은 여태까지 잘해왔다가 이한 경기 망한 거 그거 우리랑 똑같잖아 지금. 우리랑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렇고 그 골을 먹힌 순간부터 이란은 거의 제가 보기엔 이란이 과연 이길 생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페널티킥도 주고 시비도 붙어서 옐로 카드도 받고 오히려 한골더 먹히고 그리고 오히려요 일본은 정말 그 조별리그를 3승을 하고 그리고 그 16강전 8강전에서 한골 넣고 굴렸잖아요. 한골 넣고 그냥 공만 돌렸잖아. 그 공만 돌리면서 그막 일본의 경기력을 약간 그렇게 의심을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일본은 16강전하고 8강전에서 오늘의 이경 이제 4강전하고 결승을 위해서 체력을 아껴둔 거였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였다. 응? 일본은 일부러 적당히 하면서 올라왔다. 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적당히 하면서 올라오니까 또더 얄미운 거 있죠. 그러니까 같은 그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게 있고 얄밉게 잘하는 게 있어. 그리고 일본은 그 얄밉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그냥 뭐그 이란이 그냥 못했다. 이란이 오늘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어땠을지는 그것도 미스터리긴 해요. 하지만 이란 아무리 그 이번에 아시안컵에 출전한 24개국 중에 FIFA 랭킹이 제일 높았던 이란일지라도 돌발 상황이 극복하지 못해서 멘붕이 오면 그 멘붕을 그 벗어날 수는 없다. 그거는 어떤 강팀도 그 멘붕은 못 벗어난다. 그 우리도 한번 우리도 카타르한테 그렇게 졌고, 그리고 월드컵 때 독일도 우리한테 골 먹혔을 때 그때부터 완전 멘붕이었잖아요. 오히려 그 노이어가 그 골문을 비우고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 골문이 비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연락이 달려가지고 한골더 넣었잖아. 그런 건다 똑같은 거예요. 참. 이게 정말 할 얘기는 많겠지만, 그래서 일본은 이제 16강전하고 8강전에서 보여줬던 그 엄청난 그 방어전, 이제 그 자세를 탈피를 했어요. 그 이제 탈피를 하고, 이제 그래서 결승에 올라가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음 경기예요. 다음 경기. 다음 경기 이제 어차피 이기면 일본인데, 이기면 일본인데, 일단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는 개최국이고 카타르는 앞으로 월드컵을 개최할 나라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주목할 요소가 있어요. 현재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는 국교를 단절했어요. 국교를 단절했기 때문에 그 카타르의 관중들하고 카타르의 취재 기자들하고의 그 아랍에미리트 입국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카타르랑 경기할 때 봤잖아요. 왜그 대한민국 소리만 들리고 그 카타르의 응원 소리는 아무도 안 들렸냐? 못 들어왔으니까. 아예 못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경기는 진짜 아랍에미리트 관중들만 쫙 아마 채워질 거예요. 홈팀이니까. 어떻게 보면 카타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경기는 관중석이 자리가 안찰 수도 있어요. 아마 카타르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진짜 그러면 관중석은 텅 비겠지. 그럼 뭐 이런 일본 관중들만 좀 남아 있겠지. 뭐 그렇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근데 좀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카타르도 현재 이란처럼요, 그 8강전까지 무실점이었잖아. 근데 카타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홈 관중들의 압박 속에서 뛰어야 되니까 이거는 제 예상이에요. 아랍에미리트가 결승까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카타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여간 카타르도 여태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해왔고, 아랍에미리트도 개최국이고, 어쨌든 그리고 그 이번에 우승 후보로 꼽혔던 빅4 중에 이제 일본밖에 안 남았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빅4 중에서 일본밖에 안 남았어. 일본밖에 안 남아서 진짜 이거 경그 토너먼트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예상을 비껴가고 있다는 거. 이래서 스포츠는 몰라요. 공은 둥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참 방심하면 진다는 거. 그쵸? 설마 이게 사비의 우승, 사비의 저주인가? 진짜로? 사비의 저주? 사비의 저주? 사비의 저주, 내가 지금 잠깐만 한번 위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사비의 저주 어디 갔니? 그거 찾으러 가야 되나? 이거 찾아야 되나? 사비의 저주. 그냥 여담으로 가야 되나? 8강전. 한번 저기 찾았다. 사비의 저주. 사비의 저주를 찾았는데요. 일본이 결승에 올라오고 카타르가 호주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오고 하는데 호주가 아랍에미리트한테 깨졌죠. 그래서 딱 호주가 4강전에 못 올라온 것 말고는 현재까지 이 사비의 그 예언이 맞았어요.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지금 사비의 예상 그거는 우승을 카타르로 점쳤는데
뭐 지가 카타르를 얘기해서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사비의 저주에서 그 이란은 일본한테 4강에서 깨지고 카타르는 그 8강에서 대한민국을 깨고 호주를 4강에서 깨고 일본을 결승에서 깬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인데, 근데 호주가 4강을 못 올라왔죠. 그래서 이 요소도 과연 이 사비의 저주? 사비의 저주? 자, 이거를 한번, 이게 과연 결승까지 이어질지 이거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경기 평가 그냥 한마디로 좀 줄이자면 일본 참 얄밉게 잘했다. 잘하긴 잘했는데 얄미워가지고 딱히 그냥 골 들어갈 때는 내가 그냥 예의상 박수는 쳐주긴 했는데 이긴 것 자체로 박수를 쳐주고 싶진 않네요. 워낙에 일본이 우리나라 상대를 워낙에 그 얄미운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일본 최근에도 또 우리나라한테 또 얄미운 짓또또 했잖아요. 얄미운 짓또 했고. 그리고 어제 또그 위안부 할머니 한분또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제가 그 생각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 점은 좀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여기 입술 안쪽 아랫 입술 안쪽이 지금 허라있는 상태라서 제가 오늘은 지금 이 이후에 방송을 좀더 추가로 진행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좀 며칠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게 좀 많이 심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네, 내일도 경기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좀 요양을 좀 할게요. 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역시 4강전 두 번째 경기만 중계를 할 거고 사십 역사하고 중국어 자습은 모레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네, 여러분 잘 자고 내일 경기 또 보러 오기를 바랄게요.